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 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 집회로 이천시의회 행위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8월 25일 집회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 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8월 24일 화학원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이천시 안심기각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시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안을 배부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이천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12건, 이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수본공원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1건,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제출하시어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차 정례 기간 중에는 조례안 11건, 동의안 12건, 의견 청취 1건, 승인안 2건, 예산안 2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으로는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 회의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 1일부터 9월 23일까지 23일 동안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의록으로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서명 의원 선출권을 선정합니다. 금번 230회 제1차 정례회의 서명 의원은 표기된 순서에 따라 박명서 의원님과 박노희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권을 상정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정호 기획예산 담당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이천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하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지방세 수입 증가금과 추가 교부 국토비 보조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의 추가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3,942억 5,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66%인 1,228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572억 1,7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65%인 1,114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75억 4,1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05%인 113억 9,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 592억 원, 세의 수입 118억 4,500만 원, 지방교부세 11억 6,200만 원, 조정교부금 17억 원, 국토비 보조금 245억 8,2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29억 3,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28억 2,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0억 5,800만 원, 문화 및 관광 13억 4천만 원, 환경 55억 4,800만 원, 사회복지 196억 6,500만 원, 보건에 9억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185억 3,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43억 2,900만 원, 교통 및 물류 383억 6,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80억 4,600만 원, 예비비에 100억 2,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으며 교육에 1억 1,600만 원, 기타에 1,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00만 원, 자활기금 특별회계 1,400만 원, 발산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00만 원,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8천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10만 원, 교통사 특별회계 24억 5,800만 원, 수지 개선 특별회계 68억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의 추가 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하여 윤희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2010년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제2의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76억 2,703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 8,170만 7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영업수입 20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한강 치양수장 시설 개선 국고보조금 15억 6,300만 원, 마장지구 상수도 시설 본공사 시설 부담금 12억 원, 급수공사 시설 분담금 3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유보작업 62억 5,870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원수비 지출이 1억 4천만 원, 정수비 2억 8,800만 원, 해구출비 11억 8,810만 원, 급배수공사비 20억 원, 일반관리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 1,200만 원,
사업예산 예비조 16억 1,32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예탁금 127억 9,333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유형선 신용으로 96억 5,350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 3억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3억 6,487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격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공격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9억 7,36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2억 7,4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입 예산은 자본적 수입으로 파회계건설 보조금 수입 4억 6,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수입 37억 3,54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시7 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수산유지비 10억원, 인건비 112만 5천원, 일반운영비 600만원,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 10억 1,81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2억 3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 85억 44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8억 8,726만 9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8억 9,226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공개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수입 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한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화재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희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재국 의원님 외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제안 설명은 의석 배배드린 유인물을 가로하고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배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배배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 의원으로 구성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2일부터 9월 12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의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30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